무슨 여자애가 이 시간에 씨름 선수처럼 무슨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? 김치 하나 사오지? 내가 사고 싶은데 500원이 없어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. 김치 없는 라면은 안고 없는 찐빵에 고기 없는 보쌈에 그거에 무 없는 치킨에 뭐 또 뭐가 있을까? 먹겠습니다. 먹지 마, 내 거야. 제가 산 거거든요. 네가 나한테 사줬잖아. 그럼 소유권은 나한테 있는 거지. 반 갈라주자. 정확히 갈라라, 반. 너무 많아. 하나. 아, 잠깐만. 뭐 이거. 뭐 그렇게 입으니까 좀 낫네. 너도 아까보다 이게 활랐다. 알방 구했어요? 덕분에. 어, 양손잡이에요? 특이하다. 이거? 원래 왼손잡이였는데 사고 나서 입게 됐어. 이건 유정이 그랬어? 선배가 백인호 씨 손을 그렇게 만들었다고요? 하긴 그 새끼 겉만 봐선 알 턱이 없지. 너도 조심해. 나중에 너 뒤통수 맞고 울어도 난 안 도와준다. 너 김치 산 걸로 퉁칠 생각하지 마라. 밥 사. 저도 힘들게 겨우겨우 먹고 살거든요. 야, 너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일할 거 아니야. 그게 뭐가 힘들다고. 몸 힘든 게 차라리 나아요. 열심히 해도 안 해도 구박당하고 실수를 해도 안 해도 트집 잡히고 커피를 타줘도 안 타줘도 욕만 먹는데. 그래서 넌 그걸 그냥 당하고만 있냐? 하긴 뭐 네 인생 자체가 좀 답답할 것 같더라니. 맨날 아니요 괜찮아요 이해 알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 이런 말만 달고 살지? 너 그런 식으로 살면 평생 개고생하고 손해만 보고 살 거다. 세상은 말이야 모르겠고 그냥 너처럼 바보같이 살면 손해야. 봐라 이 오빠의 말이 진리지. 고마우면 앞으로 밥 사라. 다음엔 뭘로 할까? 뭐 한우로 시원하게 한번 쏠래? 아, 그놈의 소고기. 이봐요. 내 가장 큰 스트레스가 바로 당신이 나한테 빈대붙는 거야.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? 보자보자 하니까 진짜 이 사람이. 그래. 그렇게 지르고 따지라고 이 답답아. 간다. 무슨 일이야? 옆집 아저씨의 허적이님의 어? 쟨 또 저기서 뭐 하는 거야? 에이씨 괜히 신고해줬더니 뻑치기로 오해나고 말이야. 이래서 남 좋은 일 해봤자 소용없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야. 알아? 그래도 백인호 씨가 구해준 사람 우리 거 조교님이에요. 잘한 일이에요. 그래서 괜찮대? 뭐 다행히 괜찮. 근데 왜 거기에 계셨을까 조교님이. 근데 백인호 씨가 왜 우리 집 앞에 있었어요? 어? 야 내가 니네 집 앞을 일부러 간 게 아니고 그 벽돌 든 놈 쫓아가다 보니까 니네 집 앞이 거기를 내가 왜 가냐? 참 이게 웃기는 애야. 아니 왜 당황을 하고 그런데? 어? 누가 뭐래요? 아니 뭘 안 했지. 어쨌든 고마워요.
오빠만 밥 사든가. 아, 그리고 누나 이름 미안했다. 앞으로 누나 만나면 그냥 튀어. 간다. 저기 어제는 잘 들어갔어요? 아이고, 이게 누구야? 유정 여친 아니야? 오늘 얼굴이 밝아 보이네. 뭐 좋은 일 있나 봐? 어제는 참 이 성실해. 맨날 이렇게 늦지도 않고 일찍 오고. 역시 유정 여친은 달라. 공부 열심히 하셔. 야, 집에 가냐? 너 먼저 가라. 난 너 가면 갈 테니까. 네 남자친구가 같이 있는 거 알면 엄청 싫어하던데 하필 이렇게 같은 동네냐. 맞다, 우리 이러고 있는 것도 되게 싫어할 거야 남친이. 가, 빨리 가. 오늘 안 왔나? 오늘 안 왔나 봐, 네 남친? 저기요, 왜 자꾸 시비예요? 뭐, 내가 언제 시비 걸었어? 뭐가 그렇게 불만이에요? 할 말 있으면 그냥 해요. 자꾸 시비 걸지 말고. 할 말? 그래, 말 나온 김에 하지. 우리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말자고. 너도 껄끄럽잖아. 어때, 겁나 좋지? 내가 먼저 꺼내줘서 완전 고맙지? 네, 아주 완전 고맙네요. 말 참 이쁘게 했다.